계속 3부 진행해 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에도 이렇게 적어놨지만 이 내용 말고도 안에서 끄집어낼 게 저는 한 몇 년을 해야 돼. 금방도 어통 얘기를 했는데 어통은 전체 개념이고 이렇게 요 꼬리뼈에서 이렇게 대열이 올라가는 개념을 어통이라 그래요. 꼬리뼈에서 반드시 꼬리뼈에서 대열을 감아버릴 거라고. 근데 그 열은 머리끝에 보리차 펄펄 끓는 뜨거운 그걸 갖다 붙는 개념의 뜨거움이라. 근데 하나도 온도계는 나오지 않고 엄청나게 기분이 좋습니다. 완벽한 보리신 법열을 느낄 거거든. 그리고 요 꼬리뼈에서 올라가는 거 대열로 볼 때 대열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이 대열을 어통으로 친다고. 이렇게 이 어통은 다시 용신의 합일이 없는 사람은 어통이 불가하다고. 자, 다시 요 소열이 있습니다. 소열, 작은 열. 이 소열은 여러분들 이마가 각이 돼야 약손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마, 인당이라고 합니다. 요게 개혈이 돼야. 개혈, 열릴 개자, 구멍혈자. 여러분 혈이 열려야 이마가 소열의 주인공이 되는데 요거는 약손이라고. 약손은 온몸에 대열이 안 끼고 요 약손은 고무장갑 크기만큼 뜨거움이 손에만 동반된다고. 그게 약손의 개념이라고. 반드시 이마 진동 툭툭툭툭 튀는 걸 통해서 우리 선생님도 이마 진동 제가 하고 상담했잖아요. 그 요게 약손의 자격을 부여받았다고. 이마 진동이 있어야만 여기에 뜨거움이 찾아온다고. 그 형태가 파스 발란 것처럼 이걸 맨솔레담 로션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느낌은. 두 번째가 여기에 파스 이상의 것. 중화제 개념이라고 파마할 때. 쭉 뿌리는 시원함. 그게 쑥 훑고 지나가면서 대열로 바뀔 거라. 손이 뜨거워서 잊지를 못해요. 불에 타 죽을 것처럼 손만. 이게 약손의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은 절에 가서 점집에 가서 기수련하는 단체에 가서 선도단체 약손이다 힐러다 막 활손이다 이런 얘기 수없이 들어왔다니 들어만 왔는데 합이라는 방법을 모른다. 제가 가르쳐 드린다고. 예쁜 사람만. 이 어통존자는 정말로 제가 조심합니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 무조건 아웃. 저는 이미 여러분이 후보잖아요. 공부하는 목적이. 이미 제 머릿속에 제가 그리는 구도의 그림은 아까 그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발음 요거 하다 말았는데 모심 색임 요렇게. 요게 뇌색임이라고. 제 머릿속에는 이미 미래 지도는 그려져 있다고.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아름답고 예쁘고 따뜻한 존자들을 모시고 갈까. 그래서 여기는 자주 하는 얘기인데 양산박 108 영웅 호걸들을 기다리는 곳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된다. 각양각색 호걸들이 있잖아요. 영웅 호걸들이. 제아에 그리고 무림에 얼마나 강호에 이 강호에는 고수들이 많겠어요. 근데 저의 신의 주권을 다시 찾는 홍익인간 이화세계 위의 개념. 그 비전에 누군가가 동참해 주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개념을 오픈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거 뭐라고 오픈을 안 해요 이게. 여러분이 유튜브 보시면 우와 나 저 진짜 대열 확 찡겨갖고 막 며칠 동안 얼음물에 찜질하고 이런 적이 있는데 라는 보살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이거 보고 그런 각 단체에 수장이 있을 수도 있고 간부님들이 있고 지도자들이 계실 수도 있고 출가자들이 있을 수도 있다니까 수행생들이. 그런 분들은 저를 찾아오시면 얼마든지 그 개념 정리를 해드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어통은 꼬리뼈에서. 왜요? 9월산 하나만 오픈할게. 금강산까지 안 들어가. 꼬리뼈에서는 9월산에 신선이라면 뭐하고 이 더 이상은 말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꼬리뼈를 완벽하게 대열로 바꿔주는 저는 문을 열어서 내가 연결해주는 기운이다.
이러면 또 오해해요. 제가 연결해 준다 하면 뭐 여러분 믿겠습니까? 어차피 제 기운이 가는 건. 그래서 9월산 진인이라고 할게요. 신성. 요게 여러분들이 요 위에 한 칸 더 있고 한 칸 더 있고 요 텍스트는 몇 번 얘기했어요. 여기는 5대 신상. 여기는 백두산 진인, 지리산 할매. 요렇게 주관해서 여러분 꼬리뼈를 각할 거라. 요거 유튜브 보시는 분 중에 제 꼬리뼈 수련 우리 원장님부터 몇 분 하신 분은 있어요. 이거 꼬리뼈 대열을 갖는 방법. 그건 참고하시면 되고. 요 이마 인동 약수는 요렇게 정리하면 되고. 다른 데는 열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꼬리뼈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서 위에서 다시 내려오는데 옆구리에서 끝난다고. 간혹 저희들 공부 중에, 말문 공부 중에 허벅지까지 타고 내려오는 뜨거움이 있는데 어떻게 이해할까 했는데 그건 잠깐이라고. 온몸이 옆구리 끝에서 온몸이 불덩어리로 변하고 허벅지는 잠깐, 길어야 2시간. 허벅지는. 그게 몇 번 훑고 지나가면 허벅지는 없어져요. 그리고 약손은 아 손만 있으니까 나는 약손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고. 어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자 또 요거 몇 줄 읽어가면서 또 해볼게요. 그래서 개벽 주문하고 어통 수련하고 실제로 어통이라는 말을 쓰는 단체는 몇 군데 있습니다. 도판도 있고 종교판도. 그런데 어통 수련을 가르쳐주는 것은 노천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신학을 신통학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처음이고. 그런데 제발하고 시시한도 같은 거 딱지 말하니까 할 거면 엄청나게 거룩하고 신령스러운 위대함에 닿아서 아름답고 조화롭고 따뜻함을 향해 남을 위해 가보자니까. 왜 여러분들 보고 사람 몸을 부여해 줬겠어요? 위에서 좋아줘 하느님이 섭리가 좋다 하느님 무시해 봅시다. 그럼 어딘가에서 왔으니까 이 몸에 머물고 있거든. 이 몸집이. 그럼 그 안에 혼을 담았으니 정신을. 그 정신이 우리한테 부여해 준 텍스트가 뭐냐고 숙제가. 그 위에서 빗사람으로 존재해도 되고 시커멓게 짐승으로 나무로 물고기로 사슴으로 태어나도 되는데 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줬냐고. 이 정신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사랑구실하고 오라고 마지막으로 한번 기회 준 거예요. 반드시 사람구실을 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가슴에 집착하고 고통에 찌들려 엉켜서 있는 이 영혼, 앞에까지 숙제를 풀지 못한 이 영혼이 영 자체가 완전한 정신 자체로 부활해서 부활한 채, 이 부활이 하나님이거든. 그 하나님 짓을 하고 오라고 사람으로 태어난 거라. 그 텍스트는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반드시 그 사명을 받고 왔다라는 거 숙제. 그래서 이 이상하고 귀한 문을 3부로만 하고 자를게요. 오늘 더워. 그리고 이상한 귀한 문을 이렇게 말문과 천문으로 봅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말문은 신어다.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신어다. 즉 신의 그래서 자신의 내면에 내재된 완전한 신의 목소리인데 그것을 우린 자신이라고 한다. 자기 자신. 여기에 신이 들어간다고 절대로 이 텍스트는 놀라면 안 돼요. 신은 완전함이라서 그 완전함이 내재된 채 여러분 자신이라고. 여러분한테 하느님이라는데 그걸 거부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한테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완전한 아름다움,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그걸 거부하는 건 잘못됐다. 바로 그 자신이 코드별로 수행적인 결과에 의해 터져나오는 하늘의 목소리. 그게 바로 말문이다. 이걸 천지본음이라고 해요. 천지본음. 이렇게. 천지본음. 이 천지본음은 세 가지 텍스트로 기, 흥, 정 이렇게 전개된다. 이 기, 흥, 정은 책 속에 소개 안 돼요. 우리 말문 수련할 때 제가 안내해주는 핵심 열쇠거든. 그래서 그런데 말문은 소리에 국한되지 않고 절대 소리 이렇게 말짓 이렇게 몸짓이 있어요. 이렇게 이 짓은 표현, 형태, 꼴 이런 거거든. 이렇게 말문은 두 가지 형태가 말짓으로 표현되고 천지본음, 몸짓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인간 문화재들이 추는 것보다 더 잘 춰요. 춤도. 그래서 소리에 국한되자 율동도 함께 터져나오는데 이때 터져나오는 소리와 율동은 사람의 인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위라고.
인식으로는 절대 이해 못해요. 이거를 인식 너머에 있는 인식조차도 범접 못하는 참이거든, 참. 완전함. 따라서 첫 말문이 터져나오는 그 순간 그거는 어떤 표현으로도 그 아름다움을 설명할 수 없으며 그 목소리 또한 죽는 그날까지 평생 잊지 못할 하늘의 소중한 선물이다. 따라서 이 자리를 일러 많은 개벽쟁이들은 풍류도라 이름했고 풍류, 풍류도는 두 가지 텍스트 있어요. 이렇게 도라고 할게요. 이렇게. 여러분이 도통입니다. 도의 개념은 이렇게 생명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 풍류니까 이게 생명은 풍자 이렇게 요거 흐름은 류자 이렇게 더해서 요걸 도라고 한다. 그리고 하나는 도가 아니라 돈입니다. 돈. 여러분 좋아하는 돈. 요거는 요렇게 세상의 흐름 요렇게 요게 돈이라고. 요건 경제, 경영 요런 개념이에요. 세상을 경영하는 자가 돈의 주인공이 된다고. 어떻게 해요? 룩스로 요렇게 룩스를 끝없이 진화시켜서 마지막에 뇌세김이 있었잖아요. 요렇게 그다음에 모심 요건 신인합일 그다음에 발음 발음은 덕이거든. 조화롭고 요 뇌세김이 있어야 뇌의 진화가 있어야 요 경영자가 완전한 경영자가 탄생해 준다고. 그 다음에 도의 완벽한 도통군자가 세상의 흐름을 아는 자가 돈을 벌고 생명의 흐름을 아는 자가 우주의 질서를 갖춘 완벽한 진인이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정치 좀 있으면 대선하죠. 저도 정치인들이 가끔 와요. 근데 저는 유명 정치인만 왔어요. 이때까지. 또 대통령 당선자도 다녀갔으면 말 다인 거거든. 제가 안 만나줘서 그렇지. 그래서 왔는데 요 일하는 우리 문중은 다 알아요. 뭐 도지사 이런 분들은 부지기수로 오고 오면 제가 문전박대 잘해요. 앞에서. 왜 성철 스님은 삼천배도 시켰다며요. 그 위대한 어른이. 그거는 그분한테 삼천배의 절을 하면서 삼천번의 굴신을 하면서 하심을 하면서 숙이면서 성철 스님이 얼마나 멋쟁이인데 이 절이 뭐냐면 이렇게 절이에요. 지을한테 절하는 게 절이에요. 지을한테 이렇게 자기 을한테 사람으로 태어나서 고맙습니다. 도를 알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게 절이에요. 엄마 배를 빌려서 고맙습니다. 이게 절이라고. 알아야 재밌는데. 그래서 저는 잘 내쳐요. 지금 대선이 있잖아요. 그 대선에 우리나라의 여야를 떠나서 상을 보면 알거든. 제왕의 상을 타고난 분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요 세상의 흐름입니다. 분명히. 그죠? 돈이니까. 돈. 제가 얘기했잖아요. 길 위에 어떤 자리입니다. 자리 석자, 의자. 어떤 그릇이 서주느냐, 어떤 도량을 지닌, 어떤 그릇, 어떤 의식체계를 지닌, 요거는 정치로 치면 어떤 책사가 서주느냐에 따라 자기 정치적 주군이 호랑이가 되어서 대호가 될 수도 있고 대통령이 아니면 동네의 강아지 맹키로 전락할 수도 있다. 동네 강아지로 전락하면 웃음거리가 돼요. 세상에 회자되고. 그래서 책사가 어떤 세상의 흐름을 읽는 그런 책사가 서주느냐에 따라 내 주군을 대통령도 만들기도 하고 동네 강아지를 만들기도 한다. 그러니까 동네 강아지 만드는 책사는 가짜예요. 이성이 뛰어나서 머리로 논리로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를 안추고 싶어하는 책사고 진짜 세상의 흐름을 읽는 책사는 이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세상의 민심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민의와 천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통찰력 하나로 기가 막히게. 왜요? 이걸 귀신통이라고 하거든. 따라서 역대 제왕들 옆에 있었던 책사들은 하늘의 이치를 깨치지 않은 귀신통을 합일하지 않은 책사는 아무도 없었다고. 역대 역사로. 근데 지금은 전부 다 귀신통한 책사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 전문가 집 다 브레인들이 케어를 해줘요. 피드백을 해주고. 그것도 좋다는 거예요. 이거 보고
유튜브 많이 알려지면 또 저 찾아옵니다. 실제로 경선 나갈 때 후보도 온 적 있고 단일 후보 경선 참여하기 전에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있는지 비서실장이 찾아온 적도 있고 그래요. 저는 이상히 굵직굵직한 분들이 기업체 회장님이 소개를 하니까 오더라고요. 제가 이런 거는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자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급수에 맞는 그런 분들이 찾아오실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그래 안 해요. 옛날에는 막 정치인들 와도 내쳤는데 지금 군수님 와도 막 저 동구 밖까지 뛰어나갑니다. 어서 오이소 하면서 부채를 붙여줘. 나는 그렇게 하면 내치면 유명해질 줄 알았고 성철 스님처럼. 안 유명해지더라고. 절대 안 가봅니다. 이제 오면 무조건 벗은발로 뛰쳐나갈 테니까 많이 와주이소. 이거 편집해라. 그래서 말문이 터져 나오는 순간 따라서 이 자리를 잃는 많은 개벽쟁이들은 풍류도라 이름했고 또한 진인들은 영가무도라 하였으며 무조에선 신의 몸짓이라 말을 했다. 이 영가무도 들어봤죠? 네. 예.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을풀 영 노래가 춤출 무 밟을 또. 그래서 사람이 모라하고 무와 있잖아요. 몰두하고 이렇게 몰입하면 하나의 기운줄이 선다고. 그때 신령한 기운줄에 쓰면 어히 하고 춤추고 놀자고. 영감우도 궁상각취호를 오성음은 음아 어이 우로 이렇게 풀어요. 이게 궁이고 각이고 궁상각취우 이런 오성음으로 푼다고. 여기 하면서 아기 뱃속에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손가락 이렇게 빨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손이 간계라고. 간, 산 이걸 빨면서 머리로 하늘로 가고자 하는 본능이 우리 한민족한테는 아이가 손가락 빨면서 뱃속에서부터 그때 완벽한 뱃속의 음이 뱃속의 소리가 음이라 이 오성 수련법이 따로 있어요. 우리는 이런 거 가르치는 단체는 아니니. 요거는 여러분들 유튜브 쳐보면 알아요. 음아, 요거는 어유, 요거 궁상같이 요런 개념. 요게 다 신장, 콩팥 이렇게 부위별로 나눠지는데 만약에 내가 소재가 떨어지면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럼 또 천문은 뭐냐? 천문은 하늘의 명이다. 즉 천명이다. 요거는 양의 기운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천명은 하늘의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선택.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문은 코드대로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가 다 터질 수가 있어요. 그 조건과 기문을 제가 열어드릴 테니까 누구나가 다 터질 수 있는데 하지만 천문의 자리는 좀 유감스럽게도 극소수의 사람만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자리라고. 이게 그런 거예요 원래. 그다음 요렇게 개념 정리하면 된다니까. 대학은 누구나 다 나올 수 있거든. 근데 대학원에 가서 박사는 아무나 못해요. 100명의 동창이 있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중학생. 고등학교 동창이, 여고 동창이 100명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대학에 가는 데는 80명이 될 수도 있고 90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 정도는 누락될 수 있다는 거죠. 떨어지고 이탈하고. 그러면 또 대학원 가면 그 60명에서 70명이 또 한 30, 40%가 떨어지면 대학원을 한 20명, 30명 갈 수 있거든. 여기서 또 박사는 10명 안짝으로 한다. 요렇게 극소수의 사람만. 그래서 박사 중에서도 전공이 또 다르잖아요. 박사 중에서 신의 인자가 뛰어난 신의 신학 박사가 나올 수도 있고 신통학. 또 영이 밝아서 영통학 박사가 나올 수도 있고 다 다른데 거기에서 어통이 어떻게 전개되어 갈지 극소수의 사람만 요렇게 속가서 진행된다. 천문은. 그래서 선택받을 수 있는 자리인데 그렇다고 해서 말문의 자리가 쉽다는 건 아닙니다. 말문 자리도 어려워요. 말문 또한 엄격한 기준과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그런 자리다. 따라서 어떤 것 하나라도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순리에 의해 행해짐을 알아야 한다. 일단 여기서 말문 수련과 천문 수련은 생략하기로 하자. 왜냐하면 수련법은 이미 뇌를 디자인하라는 필자의 책에 자세히 나와 있으므로 필자는 접니다. 그 부분은 활용하면 돼요. 뇌를 디자인하라. 그런데 중요한 건 원래 말문수련은 6주예요. 원래는. 그래서 1차, 2차로 나눕니다. 1차, 2차.
근데 보통 주부님들하고 또 여기 우리 남자 처사님들, 선생님들은 3주도 많이 배우는 거거든. 말이지 그렇지. 직장을 어떻게 두 달 넘어 배울 수 있어요. 두 달 가까이. 힘들거든. 말물. 그래서 3주로 줄여서 1차만 시켜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금액도 조금 올라갈 거고, 말문은. 왜냐하면 말문의 중요성과 가치가 많이 희석되더라. 원래는 말문 수련은 특별 수련이라 해서 따로 시키는데, 요 수련부터 하늘의 도에 완벽한 합일이라고 그래. 자동 천도라 그러고, 먼지 쪼가리도 안 남기고 다 천도시켜주는 수련이거든. 스스로가. 근데 천문 들어가면 나머지 거는 제가 정리하고, 그게 3일에 뭐 기적, 3일에 조화라는, 나중 되면 알게 돼요. 제 말뜻도. 그래서 그건 생략하고, 말문 천문은 이상하고 귀한 문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의 문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또 요거 자르고 20분 지났으면 하늘의 문은 다음 시간에 설하기로 하겠습니다.